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산시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시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78개소에 대해 청소, 방호, 안내원의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앞서 실시된 사전 전수조사 결과 안산시 소속 공공기관 73개소의 청소, 방호, 안내원의 휴게시설은 경기도 표준 안에 준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부품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안산시는 5개소는 시설이 미비해 신속히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2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마련한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화 및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에 따라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제곱미터 이상 면적 확보, 1인당 최소 1제곱미터 이상 면적 확보, 작업장과 인접한 곳에 설치, 휴게에 필요한 가구 비품 구비, 적정 온도 유지 시설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